아직도 스카프 사시러 백화점 가세요? No, no. 합리적인 가격에 하이 퀄리티 스카프만 다 모았어요. 소재별, 크기별,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. 일단 소재가 미쳤어요. 캐시미어 70% 플러스 30% 실크. 이런 거를 딱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시잖아요. 그럼 갑자기 조명을 탁 킨 것처럼 집중이 확 되면서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냥 요렇게 넣어주기만 해도 괜찮죠? 그렇네요. 얼굴빛이 그치? 그리고 제가 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을에 스카프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가장 큰 이유는 봄 스카프와 소재가 달라요. 같은 실크라고 해도 FW 전용으로 나온 아이들은 좀 더 도톰해요.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울과 캐시미어가 들어간 스카프가 있다는 거. 봄에는 디저 못해. 그럼 스카프는 왜 매는 거죠? 옷은 매일 바꾸잖아요. 옷을 바꿔 입으면 가방이랑 신발도 맞춰야 돼. 금은보화를 막 바꿔? 그럴 수 없잖아요. 하지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포인트로 딱 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바로 스카프. 아하. 그리고 단조로운 룩에 코디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스카프. 그리고 이 목주름은 현대 기술로는 안 된다. 일단 가리셔야 됩니다. 그럼 스카프를 살 때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? 저는 컬러 배합이 한 네 가지 정도 미만이어야지 좀 매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여름에 했던 건 소재가 좀 차가워요. 근데 FW용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보온성이나 좀 도톰한 느낌이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아이예요. 겁나 크고 일단 소재가 미쳤어요. 캐시미어 70% 플러스 30% 실크. 캐시미어로만 되거나 울로만 된 제품들은 약간 헤어리한 느낌도 있고 약간 윤기? 이런 찰랑찰랑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. 캐시미어에 실크가 들어간 제품은 보온력도 좋은데 너무 가벼워요.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난 좀 가릴 게 많다 하시는 분, 와 이거 하나면 뭐 다 게임 끝입니다. 일단 컬러감 굉장히 단조로운 듯한데 은은하죠. 베이지에 블랙과 블루 이런 느낌이 잘 믹스가 돼 있고 이게 이게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끝에를 테두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법한 디자인이에요. 이게 똥손도 코디가 좀 쉬우려면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거든요. 이만해! 대박이지? 네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얼마나 좋겠어요. 따뜻하면서 가볍고 그냥 대충만 훅 둘러주고 부티나 보이지. 그리고 요 정도 두께가 이렇게 걸치기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간절기 때 자켓을 입자니 좀 너무 헤비해. 그럴 때 정말 그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바로 요 아이예요. 넓은 광폭감과 일단 캐시미어 많이 들어갔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이번에 파리와 파리와 얼굴에 갖다 대기만 해도 혈색이 확 올라오잖아요. 다홍색인가요? 오렌지. 오렌지 칼라. 오렌지 아로마스 칼라. 오렌지. 약간 이렇게 마차. 그렇지 마차. 그렇네. 이 전형적인 약간 럭셔리한 느낌의 화려한 칼라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피부톤 웜톤이다. 피부톤이 좀 어둡다 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딱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시잖아요. 그럼 갑자기 조명을 탁 킨 것처럼 집중이 확 되면서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화이트 계열 상의를 많이 입는다. 데님을 많이 입는다. 베이지 색깔 트렌치 코트 안에 난 입을 게 필요했다. 요 컬러 완전 추천드려요. 그리고 가방염에도 진짜 사이즈는 67에 67. 딱 기본 사이즈.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. 여름에 미나리닷컴에서 구매하셨던 아이들은 SS 전용으로 되게 얇았어요. 실크인데. 근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도톰하고 나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있잖아 핸드메이드랑 라운딩을 다 손으로 이렇게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해준 거야. 이 베이스 자체가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대감집에 시집갈 때 귀한 물건을 쌌던 것 같은 그런 되게 럭셔리한 베이스예요. 거기에 패턴이랑 색감이 되게 화려하게 어우러져서 두께감 자체가 좀 톡톡해요. 겨울에 목에 딱 댔을 때 아 차가워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실크백. 같은 옷에 걸쳤는데 아까랑은 또 느낌 다르지. 흔녀 동네에 이런 아줌마 한 100명 있어. 그냥 살짝 얹어줘도 물론 예쁘지만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정말 쉬운데 특별해지는 요렇게 하면 그냥 리본 모양처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목줄은 완전 가려졌지? 완전 가려졌네요. 요렇게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.
이번엔 이거. 얘는 색깔이 되게 많네요. 나. 그러니까. 화려한데 너무? 분명히 네 가지 색깔 넘으면 코디하기 힘들다고 해놓고서. 그러니까. 하지만 예외도 있다. 다크 네이비잖아. 좀 화려한 패턴인데 앞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. 어, 그러니까요. 아,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. 같은 사이즈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 사이즈가 가장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고가임이 느껴지는 게 이때 끝에가 다 손바느질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. 이 손바느질이 느껴지는 게 울퉁불퉁하고 말아서 박은 흔적이 있어요.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? 장인정신이 느껴지는데? 한땀한땀 약간 그런 느낌? 기본적으로 데님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심플한 흰 남방 그냥 요렇게 넣어주기만 해도 괜찮죠? 그렇네요. 얼굴빛이 그치? 그리고 제가 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얼굴 특히 동그라신 분 요거를 너무 이렇게 꽉 채우 이렇게 하지 마요. 이러면 얼굴이 더 동그랗고 커 보여. 요래야 얼굴이 슬림해 보여.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요거. 깔끔하네요 뭔가. 너 치킨 뭐 좋아하냐? 양념? 후라이드? 치킨은 반반이지. 아하. 그래서 준비했어요. 스카프도 반반. 아오, 삼각형으로 딱 접으면 하운드체크와 솔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템으로 그렇죠? 두 가지 느낌. 반대로 이렇게 접으면 또 다른 느낌. 이런 디자인은 스카프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. 거의 솔리드에 가깝고 두 가지 컬러밖에 안 들어갔잖아요. 이거는 제일 기본이니까 그냥 이렇게 매서 집에 결혼 반지 안 끼고 있는 거 아깝잖아. 하나는 요 방향으로 껴요. 하나는 위로 껴요. 밑에서 위로. 그렇지. 이렇게. 그러면 안 빠진다. 안 빠진다. 짜잔. 맞아요. 정말 쉽고 그냥 심플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.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카프예요. 일단 요즘 유행하는 스카프 디자인이에요. 다이아몬드. 요즘 아마 가장 모양으로 생긴 모양으로 유행을 하는 디자인은 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딱 요 사이즈의 기다란 다이아몬드 같은 요런 모양. 근데 요런 게 뭐 그냥 편안하게 활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셔츠나 가디건 단추구멍에 살짝 껴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정말 쉬운데 뭔가 느낌이 다르죠. 그리고 한쪽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밋밋해 보이지 않고 뭔가 원래 세트였던 것 같지 않아? 네네네. 하지만 요거 가격 되게 깜짝 놀라죠. 깜짝 놀래 진짜. 실크 백이야. 나일론 아니고. 네네. 사실 이게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. 이게 만지기 전까지는. 실크도 이게 뭐 정말 다양한 레벨이 있겠지만 그래도 폴리나 그런 나일론 종류는 우리 나이에 잘못하면 정말 보자기 같을 수 있다. 가능하면 좀 실크 백을 좀 추천을 드릴 편이에요.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얘는 바바라. 되게 얇네요. 난 처음에 보고서 이렇게 가볍고 얇다고? 이렇게 천연 느낌이 난다고? 해서 성분을 봤더니 울 65에 실크 30. 너무 가. 환절기 그냥 보온용으로 아니면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매실 수 있는 약간 뿌띠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. 추천하고 싶어요. 요런 잔잔바리 아이들은 요거를 요렇게 매니까 괜찮더라고. 요거 모가지 한 바퀴 돌렸잖아요. 그 다음에 요거 꺼내봐. 잘발 이렇게 봤니? 봤어요. 이거 넣어. 구멍으로 넣으면 돼. 자, 얘도 넣어. 땡기면 돼. 봐봐요. 좀 뿌띠뿌띠하죠? 이렇게 그냥 앙증맞은 느낌, 가벼운 느낌. 봄, 여름에도 좀 스카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특히 좀 가방에 맸을 때 너무 실키실키한 느낌들은 좀 미끄러지고 잘 안 묶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럴 때 그냥 가볍게 가방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찬 장식처럼 달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. 오늘 보신 스카프 리뷰 어떠셨어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어떤 스카프가 가장 마음에 드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요. 안녕!